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부결이 반드시 영국이 EU를 합의안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영국 하원의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있고 재신임 여부에 대한 표결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신임 시 메이 총리가 3개회일 이후인 1월 21일까지 플랜 B를 제시하고 이를 하원에서 표결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EU와의 재협상, 제2국민투표, 조기 총선 등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EU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협상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부결 직후에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영국 정부의 향후 계획, EU와의 협상 여부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국 EU의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수출입 기업의 경우에 관세율 변동 등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통해 브렉시트 진행 상황, 국내 금융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를 가급적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실무 협의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이위 FTA 상의 관세 혜택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영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 영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출입 통관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기업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경제장관 회의 부총리 주재입니다. 를 신속히 개최해서 한영 FTA 추진 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담은 브렉시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은 당사국인 영국이 가장 크게 받습니다. 영국과 교역하는 다수의 국가가 직면한 공통 문제입니다.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의 주요 국가 교역 투자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고 진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관세청 등 금융, 실물, 외교, 통상 이슈를 담당하는 부처가 모두 모였습니다. 브렉시트의 향후 시나리오와 영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